4석에는 2번 타자 고승민. 다시 일어나 있는 박동원. 하이패스트볼로 스윙 삼진. 개인 통산 첫 탈삼진 달성. 박도 맞아 이거? 쉬웠는데? 어, 일단 되게 투수전으로 가서 좀 타이트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뒤에 가서 좀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어, 일단은 조금 초반 이닝에 개수를 좀 줄여가면서 맞춰 잡을 수 있었던 게 가장 주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, 항상 초반에 개수가 많아지면 뒤에서 힘들었는데 초반에 좀 개수를 짧게 가져가면서 긴 이닝 가져갈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일단 투구스라는 거는 사실 뭐 신경 쓴다고 해도 될 게 아니고 좀 빠른 카운트의 스타트를 잡고 그날 만약에 맞는다면 맞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근데 그걸 어렵게 처음부터 풀어가면 득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초반에 좀 맞추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좀 갔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NC전에 조금 점수를 주고 나서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심리적으로 뭔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좀 심리적인 멘탈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단순화를 했고요. 그리고 공 하나 던지는 데 집중을 해야지 이게 점수가 차이가 났으니까 좀 빨리빨리 던져갖고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, 결국 그런 것도 잡생각이거든요 사실. 그런 생각들을 좀 줄이면서 좀 단순화했던 게 최근에 좋은 피칭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캠프 때부터 일단 연속성이라든지 꾸준함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뒀어요. 뭔가 좀 더 구속을 올리겠다, 뭐 좋은 구위를 던지겠다라는 것보다 연속성으로 익히기 위해서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고, 어떤 로케이션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바뀌거든요. 그런 디자인에 조금 신경을 썼고,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중순에 좀 한 번 아팠지만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은 조금 부침이 있을 때도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성적이 자연스럽게 잘 났던 것 같고, 네, 일단 안 아픈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은 1083진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, 또 김용수 선배가 이제 1등이더라고요. 김용수 선배님 삼진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삼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사직까지 찾아오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이제 곧 일상으로 돌아가서 조금 우울하시겠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가을야구 가고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머리가 왜 이래? 강공 전환 1루 쭉 빠져나갑니다. 홍창기의 적시타. 백번트엔 슬래시로 적시타를 때려내는 홍창기. 오늘 정말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뭐 형들 동생들 뭐 끝까지 집중을 해줘서 어려운 게임 역전승한 것 같아서 네,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일단 혜민이 형이랑 현수 형이 열심히 출루를 해줬고 또 찬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또 번트를 예상을 하고 이제 타석에 들어갔었는데 첫 공에 또 실패를 해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었는데 또 사인을 바꿔주셔서 땅볼로 잘 굴려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쳤는데 코스가 또 좋아서 또 안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일단 어제 게임 너무 더웠고 진짜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또 오늘은 5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어제보다는 확실히 괜찮더라고요. 또 그래가지고 조금 뭐 날씨적인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뭐 별로 안 맞는 것 같고, 네, 제가 중요할 때 진짜 쳐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 못 쳤던 기억이 너무 많았어서 아직 그런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뭐 딱히 말해주는 것은 많이 없고 제 느낌을 얘기해 줄 때도 있고 뭐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치는지 물어봤을 때 그냥 대답해 주는 정도? 요 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또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멀리 부산까지 많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, 또 내일 마지막 부산 원정 게임인데 저희도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내일도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군도 사줘요. 장어만 올리는 거예요. 고기 이런 것도 먹는데 형들이랑 많이 먹는데 고기는 자주 먹으니까 장어라니까. 네, 장어는 이럴 때 아니면 잘 안 먹잖아요. 자기가 찾아서 그냥 덮고 이러니까 그냥 좋은 거 먹다.